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내란 선동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헌재의 진보당 해산이 또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RO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해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 혐의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정치 자유를 보장할 것과 국가보안법 적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던 내란 음모가 대법원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면서 헌재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헌재 결정의 주요 논리에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크게 훼손된 셈입니다. 정의림의 1분입니다.